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요거 먼저 여쭤볼게요. 이 슈틸리케호의 월드컵 축구 오늘 조추첨이 나왔죠? 이 소식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한국 축구 대표팀이 방금 전 말레이시아에서 끝난 그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조추첨에서 그 이란, 우즈베키스탄, 중국, 카타르, 시리아와 그 A조에 편성됐는데요. 네. 그 아시아 최종 예선은 12개 국가가 그 6개 팀씩 2개 조로 나뉘어서 그 홈 앤 어웨이를 펼쳐서 풀리그로 순위를 가리고요. 네. 각조 1, 2위 팀이 본선에 직행하고 각조 3위 맞대결 승자가 북중미 4위 팀과 대륙 간 플레이오프로 남은 한 장을 가립니다. 네. 그 비교적 그 무난한 조편성인데요. 네. 일단 중국 5개 국가와 그 한 조에 편성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고요. 그 B조 사우디 대신에 우즈베키스탄, 아랍에미리트보다는 그 중국이 수월한 상대고 카타르와 시리아와의 그 상대 전적도 우리나라가 앞섭니다. 네. 그 우리나라와 이란이 그 A조 1위를 다툴 전망입니다. 네, 운은 따라준 것 같은데 이제 실력으로 격파해 나가야 되겠죠? 네. 아직 시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국내 프로야구 지금 열리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고척에서는 5승 3무 1패로 깜짝 선두인 넥센과 5승 4패로 공동 3위인 KT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2회 말 현재 넥센 1대 0으로 앞서 있고요. 대전에서는 두산과 한화가 그 3회 말 영재 0대 0으로 맞서 있습니다. 그 잠실에서는 2회 말 현재 롯데가 LG에 4대 3으로 앞서 있고요. 인천에서는 SK와 기아가 3회 말 현재 4대 4로 맞서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3회 초 현재 삼성이 NC에 8대 1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어휴, 많이 점수를 냈군요. 네. 자, 미국 프로야구에서요. 요즘에 좀 기대했던 이 박병호 선수 삼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때요? 아, 네, 맞습니다. 그 미네소타 박병호 선수가 오늘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 그 5번 그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서 3타수 무안타 삼진 1개를 당했는데요. 그 박병호 선수가 이틀 연속 침묵하면서 타율 1할 4푼 3리에 그쳤고요. 팀은 개막 후에 7연패에 빠졌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박병호 선수가 어제만 삼진 4개를 당했고요. 네. 그 지금까지 삼진만 12개를 당했는데 그 메이저리그 전체 3위라는 그 불명예 기록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 언론도 그 박병호의 변화구 대처 능력이 의심스럽다고 이틀 연속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박병호 선수가 그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그 움직임이 큰 변화구에 자꾸 속고 있는데 그래도 그 홈런을 많이 치기 위해서는 그 삼진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 일단 그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변화구를 공략하는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축구 소식 조추첨 아까 전해드렸고요. 자 슈틸리케 대표팀 감독이 월드컵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오늘 나타냈죠? 네, 슈틸리케 감독은 현재 그 조추첨에 참석을 했고요. 슈틸리케 감독이 그 한국은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그 8전 전승 그 27골 무실점이란 좋은 성적을 내서 그 선수들이 자신감이 차 있다면서 그 한국은 최종 예선에서도 변함없이 좋은 성적을 내서 그 러시아로 갈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군요. 자, 내일 새벽에는요. 유럽 챔피언스 리그가 예정되어 있죠? 네,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가 내일 새벽 3시 45분에 독일 볼프스부르크와 유럽 챔피언스 리그 8강 홈 2차전을 치르는데요. 그 레알 마드리드는 8강 1차전에서 0대 2로 졌고요. 그 홈 2차전에서 3골 차 이상으로 승리해야 그 4강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레알 마드리드의 호날두 선수는 우리 팀은 자신감에 차 있고 그 2차전은 마법 같은 밤이 될 것이라고 그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는데 네.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8강 2전에서는 잉글랜드 맨체스터 시티와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이 맞붙는데요. 그 1차전에서는 2대2로 비겼는데 그 오늘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그 팬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호날두가 말한 우리 팀은 자신감에 차 있고 2차전은 마법 같은 밤이 될 것이다. 굉장히 운동선수가 하는 말로는 굉장히 화려한 수사인데요. 네. 좀 이 호날두 선수의 예언은 잘 맞습니까? 아, 글쎄요. 사실 그 인터뷰를 많이 해서 그 인터뷰 스킬이 된 것 같긴 하고요. 사실상 레알 마드리드가
오늘 세 골차 이상으로 승리해야 돼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 팀의 동기부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 이런 말을 한 것 같고요. 그래도 과거에 레알 마드리드가 그 이런 대역전극을 펼치면서 대회에서 올라간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축구는 공이 둥글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평소 궁금했던 건데요. 박 기자님은 유럽 팀 중에 어느 팀을 좀 응원하는 팬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호날두 선수를 좋아해서 레알 마드리드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 겉모습은 되게 화려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선수거든요. 그 빈깡통을 차면서 연습도 했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그 굉장히 좀 화려한 플레이를 펼치면서 그러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부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수십억이 되는 돈도 남몰래 기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선수 때문인지 저도 개인적으로는 레알 마드리드 팬입니다. 네, 저희 PD가 지금 레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네. 저는 아무래도 이 메시 선수하고 바르셀로나 쪽인데 이 네. 바르샤 응원 쪽이니까 좀 대척점에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5년 뒤에 우리 경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네, 우리 사회의 변화를 경제 트렌드로 짚어보는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시간입니다. 이 포근한 봄은 왔는데 경기는 꽁꽁 얼어붙어 있고요. 지난 4일 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을 보니까 주점업의 생산지수가 역대 최악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머니투데이 최성근 이코노미스트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술집 경기가 최악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네. 최근 2년간 술집 경기가 꾸준히 추락하는 추세로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그 맥주집이나 뭐 막걸리 이런 술과 안주를 전문적으로 파는 주점업의 그 서비스업 생산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지난 2월에 이제 73.0을 기록했는데요. 이것이 작성된 2000년 7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비스업 생산 지수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2010년을 기준으로 100을 놓고 100보다 이제 그걸 상회하면 생산이 늘었다는 것, 그리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하는데요. 이게 100을 넘은 게 지난 2014년 7월 이후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7월 이후에는 줄곧 이제 100 이하로 주점업의 경기가 안 좋았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난 메르스 사태로 이제 내수가 얼어붙은 때에 78.2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2월에 이것이 이제 13.0으로 떨어지면서 역대 이제 최저치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아, 역대 최저치. 이거 좀 충격적인데요. 사실은 네. 주변에서 보면 또 불경기면 불경기여서 사는 게 고단하면 고단해서 퇴근길에 이제 술들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주점업이 이렇게 힘들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또 이제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회식 한번 하면 2차, 3차까지 달렸었는데요. 네. 요즘은 2차 가서 한 잔 더 이런 말을 거의 듣기가 힘들어요. 1차에서 네. 끝나고 그럼 우리나라의 좀 술 문화 자체가 점차 바뀌고 있는 추세로 진단하십니까? 네, 그것도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네. 특히 2차 문화가 이제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많이 사라지는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최근 삼성이나 LG 대기업 같은 그런 조직 내에서는 아 2차를 뭐 강제하는 그런 것들을 없애는 그런 이제 뭐 문화가 이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네. 회식 문화가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좀 변화가 일어난 것 같고요. 아. 더불어서 대학가에서도 보시면 학기 초 선배들과의 뭐 술자리 이런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네. 근데 요즘에는 대학생들이 이제 뭐 취업이다 뭐 이런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서 음주 문화를 좀 꺼리는 그런 것도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술 문화가 좀 이렇게 되게 가벼워지고 1차로 끝내는 이런 단촐한 분위기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술 문화가 바뀌고 있다. 요즘에 이제 신문 기사 보니까 혼자서 술 먹는 사람도 늘어나서 혼술, 혼술족 이렇게 부르고요. 네. 또 집에서 술을 마신다 그래서 홈술. 그래서 네. 이제 이 저 온라인 쇼핑으로 술을 사시는 분도 많다고 하던데 이런 좀 간편한 술자리 선호 계층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또 하나의 이유인데요.
이런 주점업의 서비스 생산이 줄어든 것은 바로 어려운 가게의 주머니 사정 때문인 것이기도 합니다. 네. 가게 소득 자체가 이제 크게 실질적으로 늘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또 구매력 자체가 줄어들고 또 경기 불안심 때문에 소비를 늘리지 못하고 저축이나 부채를 갚는데 돈을 대부분 써버리기 때문에 과거같이 술집으로 과감히 나가서 돈을 쓰는 이러한 문화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가계 동향에 보면 주류 소비 대출이 지난 월 평균 1만 2천 원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즉 가정에서 술을 직접 사다 먹는 그런 문화가 최근에 나와서 되게 강해졌다는 뜻인데요. 이것이 이제 앞서 말한 주점이나 바깥에서 술을 사 먹는 대신에 홈술, 혼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집에서 술을 대신 사 먹는 이런 문화가 좀 이런 가게의 어려움 때문에 좀 더 확대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마침 내일이 총선 휴일이라 뉴스 정면 승부팀은 회식이 있는데 이게 한 2차, 3차까지 가서 조금 많이 술을 팔아드려야 하는 고민도 되네요. 그런데요, 이 박사님 문제가 네. 이 술집뿐만이 아니고요. 일반 음식점, 또 옷가게, 학원까지 부진에 빠졌다는 건데요. 이 자영업자들이 많은 업종, 이렇게 유독 나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것이 또 가게 어려운 사정과 연결됐습니다. 네. 의류 소매점이나 학원, 뭐 서비스업 생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자영업의 업종들이 가게의 소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소비 위축이 아까 말씀드린 가게 소비 심리 불안과 실질 소득 감소 이런 측면으로 인해서 필수적인 소비가 아닌 그런 서비스업과 관련된 측면에서 소비를 가게가 일단 줄이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서비스업 전반에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네. 가게의 어려움, 경기 부진, 불경기와 관련이 돼 있군요. 그런데요. 박사님 이건 좀 이상해요. 이 카페 같은 비알콜 음료업 우리가 이제 정말 커피숍, 카페 뭐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네. 이쪽은 또 뚜렷하게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럼 일상생활에 좀 어떤 영향이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것이 보시면 몇 년 전부터 급격 늘어난 카페 전문점 특히 이제 비알콜 음료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통계를 보니까 최근 들어서도 계속해서 120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참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필수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커피 소비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필수재처럼 소비되고 있는 그러한 문화적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뭐 광화문이나 뭐 강남 이런 데 보시면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막 줄을 서서 카페 앞에 서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 장소도 주로 카페에서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이러한 카페 비알코올 음료의 소비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죠. 그래서 네. 그러한 소비 패턴이 가게의 어떤 소비 둔화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비 여력이 있는 직장인들과 뭐 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소비를 이제 이런 비알코올 음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또 늘어나는 이러한 좀 대비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 동료 친구 또래의 이제 중년 아저씨들은요. 이 다 네. 커피 하면 믹스 커피를 주로 마시다 보니까 네. 요즘에 이 커피 한 잔이 이 카페에서 소주 한 병보다 비싸다는 것에 많이 좀 놀라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이 제한된 네. 내수 시장에서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수익률은 낮고 그럼 지난해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5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폐업이 있었나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규모가 약 한 556만 명으로 네. 전년보다 약 9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숫자로 보면 94년 이후에 이제 가장 이제 적은 숫자인데 그만큼 감소폭이 컸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9만 명이라는 것이니까 상당히 좀 문을 닫은 자영업자의 수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업체별로 보면 자영업자가 주로 식당 또 이런 뭐 요식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한 10명 자영업자 폐업자 중 10명 중 4명이 이런 식당이라든지 뭐 요식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자영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치킨집 요게 한 3만 6천 개가량 있다고 합니다. 네. 요게 전 세계 맥도날드 어떤 매장보다 더 많다는 어허. 그러한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네.
아유, 이거 정말 깜짝 놀랄 일인데요. 뭐 퇴직하면 다 치킨 가게나 하지 이런 말씀하시는데 또 치킨 가게 경영하시는 분은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이런 이제 또 한탄을 하시고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자영업자들의 줄도산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실적인 대책 어떤 거라고 보세요? 하나의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자영업자 종사자분들이 상당히 생계형이고 또 영세한 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내수 부진이 좀 장기화되는 측면에 있어서 이런 분들에게 충격이 좀 더 이제 심화되어서 앞서 말한 줄도산이 좀 우려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수가 살아나야 됩니다. 가계 소득이 늘어나서 이것이 자영업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를 연결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네. 가계의 부채 부담과 교육비, 주거비 부담 이런 것들이 좀 줄어야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사회에 또 자영업 이런 관련된 부분이 소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또 자영업자분들과 관련해서는 뭐 과당 경쟁을 그러니까 조그만 지역에서 너무 많은 집들이 경쟁하지 않도록 네. 좀 컨설팅을 많이 해주고 또 뭐 상가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재건축 뭐 이런 문제에서 부동산 문제에서도 좀 알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권리를 좀 보장하는 그런 측면의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최성근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웨스트우드 트리니티 파이널 테스트 등산화가 숨을 쉬는가 타이어 설계 기술로 접지력은 강력한가 이중 메쉬 공법으로 내구성은 뛰어난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당신의 웨스트우드가 될 수 있다. 웨스트우드 좋은 상품만 골라 글로벌 자산 배분하면서 관리도 받고 절세도 하고 싶다. 는 고객님,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까지 다양한 절세 방법이 미래에셋증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미래에셋증권으로 이사하라.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달달하고 건강하고 맛좋은 걸 찾거든. 쌀로 만든 비락식혜가 딱이라고 전해라. 단호바 직회도 있다고 전해라. 서울의 꿈과 희망 스카프 제20회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함께할 친구를 모집합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키덜트, 캐릭터, 웹툰, 게임 등 많은 업체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스카프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동대문 DDP에서 열립니다. 롯데가 만든 보일러 정말? 참 좋은 가스 보일러 우와. 30년 기술이니까 역시 믿을 수 있는 가스 보일러 써본 사람들이 추천하는 롯데 가스 보일러 롯데 가스 보일러 인류를 관절염에서 구할 귀인이 온다 귀인? 역시 캡펜텍 캡펜텍 제일약품 누뚱이 다섯째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만 가끔 눈앞이 캄캄하다는 삼성화재 고객 박정수님께 봄봄 밴드가 찾아갔습니다. 앞날까지 환해지는 희망의 봄 드리러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네, 지금 나가고 있는 오늘의 정면송은요, 80년대 올드팝인데요. 유로파가 부르는 파이널 카운트다운입니다. 운명의 시간이 왔죠. 선거운동 마감 4시간 조금 넘게 남았고요. 투표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입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황보하,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꼭 투표하시고 모레 그 결과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